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보라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김보라입니다. 두 번째 낭독회네요. 오늘은 겨울 냄새 가득한 시 세 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왠지 올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추운 겨울 잘 즐기면서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시낭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시는 권태응의 겨울나무들입니다. 바람에게 옷들을 모두 뺏기고 발가숭이 서 있는 겨울나무들. 추울 테면 추워라, 어디 해보자. 서로 기운도 꾸며 버티고 섰다. 까치들이 가여워 인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겨울나무들. 두고 보자, 두고 봐, 누가 이기나. 봄의 꿈을 꾸면서 굳세게 섰다. 네, 겨울나무들이라는 동시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는 겨울나무가 저는 마치 요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어요. 요즘 정말 힘든 상황에 우리도 버티려고 또 이겨내려고 정말 모두가 애쓰고 있잖아요. 이 시의 마지막 문단처럼 두고 보자 두고 봐 누가 이기나 하고 오늘도 우리 굳게 마음 먹고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 만나볼까요? 다음 시는 이효석의 겨울시장입니다. 재앙의 계시처럼 바람이 허공에서 소용돌이 치고 차디찬 눈발이 영혼까지도 얼어붙게 하려 한다. 허나 이것은 또 어쩌자는 흥청거림이냐. 생기에 넘치는 아침 시장. 가게 앞을 물들이는 과일들, 싱싱한 야채, 신선한 생선들의 무더기. 장사치에 손님 부르는 소리가 심포니처럼 낭낭하게 울려 퍼진다. 얼마나 활기에 가득 찬 귀하디 귀한 생활인가. 차디찬 겨울의 아침 시장은 즐거운 봄의 축제 같아라. 시 앞부분에서 이 재앙의 계시처럼 바람이 허공에서 소용돌이 치고 차디찬 눈발이 영혼까지도 얼어붙게 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추운 날씨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굉장히 활기차고 또 삶의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재래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뭐 상추를 많이도 아니고 2,000원어치인가 사는데 정말 이만큼 봉지 한 보따리를 주시고 거기에 또 덤이라고 한 주먹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과일도 한 바구니 사면 담아주시다가 또 한 움큼 쥐어서 더 주시고 그렇잖아요. 확실히 시장은 이런 따뜻한 정이 있고 또 북적북적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뭐 덥든 춥든 한결같이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 이 시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 만나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시는 이효석의 겨울식탁입니다. 수척한 겨울, 기름기가 없어진 공기, 민감하게 괴로워하는 겨울 아침은 신경질적으로 떨고 있다. 오전 9시다. 따뜻하게 타고 있는 스토브 옆에서 좋은 차의 향기를 핥아 빨면서 우리들은 겨울 식탁에 둘러앉는다. 미소와 건강과 그리하여 온화함과의 가득 넘치는 식탁을. 밖은 무서운 아침이다. 수척한 겨울. 추운 밖과 따뜻한 집안의 온기가 명확하게 대비가 돼서 이 시의 모습이 머릿속에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추울 때 밖에 나갔다가 이 집에 들어오면 훈훈한 집안의 온기에 꽁꽁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잖아요. 뭐 실제로 몸이 따뜻해져서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뭔가 밖에서 하루 종일 치이다가 온 내 마음이 집에 오니까 안정을 되찾으면서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춥든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든 그저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 그게 힐링이고 또 행복이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는 것도 참 세상 행복이고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사도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보내면서 빨리 봄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낭독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낭독회 때 또 만날 거죠? 기다릴게요. 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보라의 책방이었습니다. 안녕!